5천만 국민 유시견 되기 프로젝트 배우거라 미. 한편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솔비. 통해서 저희가 또 노래를 바꿨거든요. 아. 솔비 미션은 저음 불가. 저음 불가. 고음 불가. 어머, 황태자 이승기 씨를 만났네요. 이승기 씨 팬이잖아요, 제가. 아. 너무 네. 멋있으시잖아요. 만원 행복을 하거든요. 아. 네. 아, 미션. 역시 눈치 빠르세요.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 번 다른 분한테 피해를 많이 드렸는데. 아, 진짜요? 지금까지 나온 분 중에. 괜찮아요. 저 피해 줘도 돼요. 괜찮아요. 말할 수 있잖아. 마지막 얘기를 할 테니 잘 들어봐. 좋은 분이다. 모든 걸 말할 수 없잖아. 우리 같이 해요. 이렇게 조정 부린 거 제가 많이 뵌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보니까 네. 만원 행복에서는 꼭 승리를 하실 것 같아요. 상대 도전자가 김종민 씨예요. 어때요? 누가 이길 것 같아요? 코요태 김종민 씨요? 네. 질 것 같은데. 어머, 앉아 계세요. 아니 왜냐면 제가 할게요. 형님 너무 안 써. 어 근데 진짜 안 쓰세요. 네. 아무튼 이번에 솔비 씨 종민이 형 꼭 이겨서 만원 행복 우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. 네, 화이팅. 솔비 화이팅. 화이팅.